실제로 네. 특수 물건을 잘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 전혀 반대고요. 오히려 일반적인 물건을 경험상 보면 하는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. 그 이제 보통 이제 권리 분석하면은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수 물건을 많이 네. 특수 경매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. 작가님은 이제 특수 경매에 대한 생각이 궁금한 게 제가 인터뷰 몇 번 해보면은 특수 경매를 몰라도 돈 버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그쪽으로 굉장히 그쪽 분야 파시는 분도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그 특수 경매가 정말 큰 돈이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. 네. 작가님은 실제 뭐 그 150건 중에서 뭐 특수 경매로 받은 게 특수 물건 같은 게 얼마나 되고 평상시 특수 물건 특수 경매 갖고 계신 생각이 네. 어떠신지. 경매를 하고 온 사람들은 네. 제가 결과를 보니까요.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물건을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 네, 네. 그다음에 특수 물건을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 네. 보면 특수 물건은 왜 좀 어려우니까 네. 좀 왜 이제 좀 덜 하니까 경쟁률이 떨어져서 네. 좀 그 내가 좀 낙찰받기엔 유리하지만 네. 실제로 네. 특수 물건을 잘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 전혀 반대고요. 오히려 일반적인 물건을 네. 권리 분석이 단순하고 쉬운 물건들을 네. 해서 돈 번 사례들이 훨씬 많습니다. 그리고 이런 특수 물건을 하면 좋은 것은 네네. 일단은 내가 일반적인 물건들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네. 대부분 이게 아파트잖아요. 네, 그렇죠. 아파트는 뭐 역세권, 네. 뭐 소형들 뭐 그런 거 다들 좋아하니까 네. 한번 오면 기본 30명, 좀 많으면 한 50명 네. 이렇습니다. 네. 그러면 내가 최저가 보고 갔는데 낙찰 받는 네. 거는 거의 시세하고 비슷해요. 그렇죠. 네. 아, 그래서 이거 뭐 경매가 일반 매매보다 뭐 별 차이가 없어서 재미가 없다. 네. 좀 더 싸게 사야지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니냐. 네. 그래서 하는 것들이 이제 특수 물건이죠. 특수 물건들은 아무래도 꼬이고 권리 분석이 네. 네. 어려우니까 네. 입찰자가 제한이 되고 그러면 소수의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네. 들어오게 되니까 네. 저가에 받을 수 있고 다만 남은 거는 그 썩은 하자를 치유해야 되니까 하자하는 부분은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 특수 물건 경험상 보면 네. 그 정해져 있어요. 특히 뭐 특수 물건이라 그러면은 네. 유치권, 그쵸? 뭐 네. 국정지상권, 네. 뭐 지분경매, 네. 뭐 가장임차인, 가등기, 가처분 이런 것들인데 네. 제 책에도 그런 거 이런 정도만 알면 특수 물건 네. 다 할 줄 압니다. 네. 그리고 실제로 특수 물건에서 돈을 번 것들은 네. 이제 제가 이제 사례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. 지분경매가 재밌어요. 지분경매가 이제 지분경매는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잖아요. 그쵸? 2인 이상이 공동 네. 소유한 것 중에서 네. 한 사람만이 이제 그 경매당에서 나오는데 네. 그 한 사람 것만 낙찰 받아서 내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싸게 가져오는 방법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전한 물건 한 반값에 산다. 네. 반값에 사서 시세대로 판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차익을 보는 물건. 그 이제 그 명도에 대해서도 이제 네. 우리가 뭐 일부 책들 보면은 이제 딱 명도를 하러 갔는데 이제 사지를 해면 할머니가 누워 있다. 네. 혹은 뭐 맞아요. 조폭이 막 있다. 네. 뭐 이런 네. 뭐 되게 네. 어떻게 보면 좀 정말 무서워서 못하겠다 명도 이런 건들이 소개되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건들이 정말 그 경매를 하면서 150건 하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인지 아니면 진짜 극히 희소한 케이스들인지 궁금하거든요. 그런 사례들은 네. 희소해요. 거의 없죠. 거의 없어요. 예, 예, 그렇죠. 네. 근데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저는 이제 조폭을 만나봤고요. 네. 네. 정말 노인 있죠. 네. 움직이지 못하는 분 네. 그분도 이제 만나봤고 네. 또 소년 가장이들 있죠. 네. 한 번씩은 해봤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낙찰 받고 않고요. 네. 입찰하기 전에 좀 네. 물건이 좀 이상하다, 약간 찜찜하다 하는 거는 네. 사전에 사는 사람들을 점검해요. 이 사람들이 네.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? 네. 명도의 저항성이라고 그러죠. 네,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 뭐 법으로 하면 되지만 법이기 전에 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내보내는 거, 그쵸. 그거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? 그쵸. 내 수익을 위해서 그러면 차라리 그만두고 다른 물건을 하자. 뭐 그렇게 미리 알아보고 진행을 합니다. 뭐 작가님은 그렇게 미리 네. 알면은 그냥 안 하나요? 아니면 뭐 그래도 하시는 편? 좀 그런 물건들은 안 해요. 다른 물건으로 뭐 얼마든지 돈 벌 거 있는데 네네. 괜히 좀 마음이 그 해고 나서 찜찜하죠. 이제 작가님 책에서 그냥 특이했던 거는 이제 보통 경매 책을 딱 보면은 야, 경매가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야. 경매로 부동산 투자해야 돼.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. 근데 작가님께서는 경매 말고도 공매, 매매, 분양도 함께 투자해라. 네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네,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? 경매가 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뭐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싸게 살 수 있는 네. 도구 중에 하나인데 많이들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네. 중개법인을 하고 약간 매매나 이런 것들을 네.
봤을 때 사실 경매 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장이나 이렇게 볼 때 추격해서 낙찰 받잖아요. 네네. 그러면 그런 물건들이 시세하고 비슷하게 낙찰이 됩니다. 그럼 오히려 어떤 물건 매매로 나온 금매 같은 경우에는 네네. 그 낙찰가보다 더 싼 물건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물건들도 같이 봐라. 그리고 또 매매 물건과 일반 경매 물건이 상승장으로 네. 쭉 올라갈 때 네. 계속 올라가니까 물건들이 잘 안 나와요. 네네. 왜 그러냐면 경매 나오는 건 왜 안 나오냐면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 나오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웬만하면 다 팔아서 처리해서 빚을 갚아버리거든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정말 빚이 너무 많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네. 아파트 경매 정말 안 나왔어요. 맞아요, 나와도 맞아요. 중간에 맞아요. 취소. 네. 이거 해야지 하면 네. 변경됐어요. 그리고 좀 이따 취소돼요. 제가 뭐 그런 작업도 했지만은 왜 대출 많이 해주고 다 그러니까 그 물건이 없어요.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금매 나온 거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공매. 경매를 할 줄 알면 매매, 네. 금매 다 할 줄 네. 압니다. 근데 매매하시는 분이 경매 못 해요. 그걸 같이 보는 거죠. 수익을. 그럼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변경돼서 이제 취하되는 네. 경우에 네. 그것도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. 네. 그 물건들은 어떻게 이제 뭐 이미 시장 나왔잖아요. 경매 시장에. 그럼 그 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게 변경돼서 취하되는 건가요? 이제 경매가 매각기일이 잡히고 딱 뜨잖아요. 우리는 그래서 매각기일이 잡히고 감정가 얼마 대비해서 딱 네. 뜹니다. 네. 일반인들은 그걸 보고 신권 네. 한번 유찰되면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쵸.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매각기일 나오기 전 네. 이전 물건을 봐요. 그걸 이제 예정 물건이라고 그래요. 네. 그래서 경매 법원에서 딱 경매 신청을 하고 네. 개시 결정 나고 네. 그때부터 이제 공고가 나오는데 그런 물건들을 이제 보죠. 보고 나서 아, 이 물건 봤을 때 총 등기부등본 보면 나오거든요. 총 채권액이 얼마다. 그러면 현재 시세가 얼마다. 네. 그럼 시세 대비해서 채권액이 적다. 그럼 이거는 매매로 가능한 거예요.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요? 이거? 소유자한테 연락을 하는데 네네. 소유자는 그 대부분이 그 등기부등본 보면 현재 그 살고 있거나 네. 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지가 있어요. 주소지를 통해서 네. 편지를 보냅니다. 편지를 보내요. 제가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그렇죠. 거죠? 뭐 등기우편이 아니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되고요. 네네. 아니면 직접 찾아가기도 하죠. 이 물건 아, 꼭 해야 되겠다. 네. 찾아가서 네.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 네. 진행 중인데 네. 경매를 넘기는 것보다는 네. 이거를 좀 더 매매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. 네네. 이렇게 의사 타진을 합니다. 네네. 그렇게 작업을 해서 취하를 하죠. 그러면 이제 네. 경매로 가면 것보다는 네. 아무래도 좀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받으니까 네네. 협상이 되죠. 아니면 나 안 팔겠다라고 하면 네. 그냥 뭐 대출 받으시는 네. 분 있잖아요. 네네. 뭐 대출해서 이제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럼 이제 감정가와 매매가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? 이게 감정가는 사실 네. 이제 시세하고 비슷한데 네. 꼭 그렇지는 않아요. 그래서 현 시세 기준으로 소유자와 이제 그 가격을 흥정을 하죠. 아, 네. 작가님께서 이제 경매 투자를 진짜 150건이 넘게 사실 입증이 가능한 것만 150건이고 사실은 뭐 안 쓴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. 네. 네,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많은 건수를 하셨는데 경매 투자를 지금 해오시면서 좀 느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 이제 뭐 낙찰을 받는 건 네. 일단 안 받아보신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해보고 싶은데 네. 또 사실 저보다 많이 낙찰 받은 분도 계세요. 경험상 보면 많은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. 정말 제대로 똘똘한 물건 한 건 낙찰 잘 받아서 오래 보유하는 것이 정말 수익을 내는 투자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여러 물건들을 샀다 팔았다 조금씩 했는데 네. 그 물건을 차라리 하나만 갖고 있었으면 네. 열 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. 네.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보시면 지금도 서울 네. 아파트 보시면 20억의 경매 낙찰 받아서 네. 40억 된 것들도 있고 그쵸, 그쵸. 뭐 50억짜리 빌딩 낙찰 받아서 100억 된 것도 그쵸, 있잖아요. 그쵸, 예. 그거 바로 팔지 않고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. 그쵸. 웬만한 부동산들은 잘못 사지 않는 한 항상 오르게 돼 있어요. 경매를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보더라도요. 네네. 이제 한 건의 실수를 잘못하면 그동안 잃은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. 그동안 버는 것들을. 그래서 예를 들면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죠. 네네. 뭐 왜 날리냐? 뭐 여기에 대해서 공을 더 썼다든지 네. 그때 아니면 내가 이제 나중에 아는 거죠.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네. 돈을 더 인수해야 되겠다든지 그쵸, 그쵸. 그다음에 모르고 낙찰 잔금까지 다 쳤는데 추가로 보증금을 또 한 몇 억씩 뭐 유치권자에 대한 그런 네. 것도 휘말려서 그 추가 비용을 많이 낸다거나 네.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네.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기초 공부가 그래서 중요하다.
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제 책에 이런 기초 공부에 대해서 잘 해놨으니까 이거를 좀 열심히 공부하시면 기초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